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일산 동구에 위치한 동국대 병원 인근 30개동 대단지 빌라인 다운빌리지입니다. 다운빌리지의 큰 장점은 잘 발달되어 있는 교통망인데요. 경의중앙선인 풍산역을 차량 10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인 사리언 IC 또는 외곽 순환도로인 고양 IC를 10분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전실로 들어서면 노란색이 아주 예쁜 새칸 신발장과 양쪽으로 개폐 가능한 중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운빌리지의 내부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이 중문을 기준으로 볼 때 맨 오른쪽에 주방과 주방 옆 다용도실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왼편으로 보면 먼저 중간방 하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메인 욕실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안방 그리고 안방 옆에는 남쪽으로 거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을 지나서 맨 끝으로는 또 하나의 중간방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방 3개에 거실과 주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천장 시스템 에어컨이 모두 5개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실 창으로 보이는 곳은 바로 경의중앙선인 풍산역이 위치하고 있는 풍동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호실의 경우 탁 트인 거실 뷰가 아주 매력적인 호실입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벽 인테리어는 한쪽에는 웨인스 코팅 플러스 유리로 시공되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파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명은 LED를 사용하여 시공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켠에다가 앤틱 조명을 달아서 포인트를 주었네요. 거실 다음으로는 주방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가구는 신발장과 같은 색상과 소재로 시공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진한 녹색장으로 색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구조의 경우 거실에서 주방이 들여다보이지 않고 완벽하게 분리된 주방 구조를 찾으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조리대를 살펴보면 전기 2구와 가스 1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렌지와 가스렌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광파 전기 오븐렌지가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시 환기를 위해서는 하츠 제품인 화이트 후드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이는 것처럼 개수대에는 사각 싱크볼과 그리고 수환 수전이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수납장에는 전기 밥솥을 수납해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코드와 인출이 가능한 구조로 시공되어 있고 수납 공간은 아주 넉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방 옆 다용도실인데요. 일단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을 만한 그런 크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 편리하도록 스프레이건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 시공되어 있는 요 화이트 키 큰 장은 팬트리 공간입니다. 주방용품이나 식료품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쌓아두고 사용해야 될 휴지나 세제 등을 보관하시면 편리할 것 같고 선반이 아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시공되어 있는 이 키 큰 장의 경우 우리가 청소기라든지 아니면 취미용품들을 수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개의 방 중에 안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천장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넓은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안방 욕실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의 경우 약 10자 이상의 크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들이 사용해야 할 안방 욕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샤워 정도 할 수 있는 안방 욕실 크기이고요. 그리고 환기창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실을 지나서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또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방 크기는 남편분의 서재나 아니면 아이들의 공부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운빌리지의 세 번째 방인 주방 옆 중간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도 마찬가지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방, 중간방, 중간방 또 하나, 거실, 주방 이렇게 다섯 개의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실에 배치되어 있는 메인 욕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의 경우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코너 선반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욕실용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선반턱이 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식사동 다운빌리지 내부 구조의 모습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발품의 여왕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